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한테는 아무래도 이 콘텐츠 제작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안 된다고 얘기하면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도 그 약세 마인드에 빠져갖고요. 안 된다고 언제나 폭락 나올지 모른다고 제2차 뭐 중국 그죠? 중국에 뭐 다시 무역전쟁이 일어나서 뭐 위험하니까 뭐 사지 말아야 된다는 등 항상 짧게 잡아야 된다. 아이 참. 아니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지금 그러고 있으니 어디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얘기를 접을 건가요? 아유 답답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코스닥이 또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전고점 돌파 직전까지 가 있는데 아직도 그저 뭐 폭락 나올 거라고 참 다시 뭐 더블 딥이 올 거라고 이런 생각으로 지금 갖고 있어서요. 이대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코스피도 이렇게 올랐죠. 그럼 오늘 지금은 장은요, 기관이나 외국인 장이 아니에요. 개인 장이라고 했잖아요. 개인 장이 얼마 돈 갖고 있다? 97조를 들고 있다. 자, 그럼 오늘도 누가 올렸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참 이렇게 하면은 그큰 수익을 내지 못해서 지금 다 팔고서 지금 꺼이꺼이 울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할 거예요, 지금. 기관은 뭐 결국 뭐 연기금이 1000억 사고 개인들이 2000억을 샀잖아요. 그죠? 코스닥도 개인의 여기 막판에 코스닥을 샀네요. 그죠? 금융투자도 코스닥을 샀고요. 근데 코스닥은 또 신고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기관들도 다 기관 외국인 다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개미들이 다 끌어올린 거거든요. 예? 그런 걸 갖다 보고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 지금 수익 다 놓쳤을 거예요.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요. 그죠? 연기금이 잘 하더니 또 제대로 또 못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개인이 다 끌어올리고 있는데, 예. 시장이 안 간다고 그러는데도 지금 또 계속 가죠. 아직도, 그죠? 지금, 뭐요? 약세 마인드 빠졌고 다판 사람들은 지금 아마 땅 치고 후회할 거예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 넘어가고 뭐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어떡해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준 것도 지금 신고가 오늘도 엄청나게 나갔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예,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그죠? 전부 신고가가 나가고 있는데, 약세 마인드 빠져서, 당장 이것만 봐도 엄청나잖아요. 카카오만 봐도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뭘안 나간다고요?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약세 마인드 빠져서 들고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 못 냈어요.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거의 수익 못 냈을 겁니다. 이 장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죠? 개인들이 산다고 무시해버린 거죠. 동학개미 운동을 이번에 무시했으면 안 돼요. 동학개미 형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2월 16일 중순부터 사들인 것이 지금 엄청난 돈을 사들인 겁니다. 자, 부동산이 안 가니까 지금 갈 데가 돈이 없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료 방송 시간에 54조와 그 다음에 오늘 얼마나 들고 있나 한번 볼까요? 오늘 한번 금융투자 한번 가서 보시면 지금, 예, 또 늘어가지고요. 샀는데도, 오늘도 샀는데도, 오늘도 지금 2천억이나 3천억 샀는데도 43조 1832억이 예탁금이에요. 거기다가 저기 뭐죠? CMA 통장에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지난번에 본 조사를 해보니까 CMA 잔고가 얼마냐면 54조입니다. 54조 5695억입니다. 이게 유동자금이잖아요. 그럼 지금 자그마치 얼마냐면, 예, 97조 지금 거의 7천억 정도가 됩니다. 97조 7천억이 지금 대기 자금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약세 마인드 빠져가지고 지금 전부 다뭐안 간다, 뭐 내려갈 거다, 더블 딥으로 내려갈 거다, 뭐 뉴노멀이 와서 어떻게 될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 신고가 난 종목들을 하나만 쳐다보기만 하고 사지 못해서 우리 의원들은 아유 전문가님 나38% 손실 났는데 와가지고 지금 플러스로 돌아서서 지금 수익 나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엄청나게 수익 나고 있습니다. 계좌를 한번 보여줄까요? 수익이 이건 내일 방송할 건데 지금 보여주려고 한번 이렇게 지금 나왔는지 얼마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내일 지금 방송하려고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무료 방송에 지금 얼마나 수익 나왔나 한번 보세요. 이 지금 보세요 이거. 예, 87% 비트 컴퓨터 74% 키다리 65% 메디아나 43%가 아니죠. 지금 얼마 또 올라갔어요? 오늘 또 신고가 냈죠? 이것도 또 신고가 내고, 신고가, 전부 다 신고가 냈어요. 지금 얼마 올라갔을까요? 엄청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카카오도 신고가, 이거 벌써 이틀 전일 건데요, 계좌가. 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개미라고 무시했다가 지금 그 장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익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자, 지방에 마이너스로 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수익 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역시 엑스온에서 지금 수익 낸 계좌를 보면 템플턴 전문가가 지금 얼마를 냈는지 4월 1일부터 저는 산 겁니다. 4월 1일부터 사가지고 예, 지금 얼마 수익을 냈냐 하면 보시죠. 예. 절 따라하라고 유료원들을 위해서 지금 템플턴이 지금 25% 내가지고 지금 2,585만 원을 지금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답해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저만 따라만 해서 벌써 이미 여기서부터 우리는 코스피를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가서 우리 유료원들은 저보다 훨씬 수익이 많습니다. 저는 4월 1일 날 했기 때문에 우리 유료원들은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수익을 벌써 이만큼 올라오는 동안 더큰 수익이 나서 에이 전문가님 저보다 수익 작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 결제는 얼마나 써요? 180%가 났죠? 사이버 결제. 예? 180%가 지금 나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그 뭐죠? 오늘 뭐 유비케어 안 나갔나요? 또 나갔죠? 메디아나는 아주 뭐 기가 막힙니다. 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예, 오늘도 10% 급등해가지고요. 지금 얼마 나갔나 보세요. 예, 지금 얼마 나갔어요, 지금? 무려 수익이요. 168%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이런 걸 갖고 가지 못하고 다 조금 올라가면 잘라버려 갖고요. 이렇게 들고 가죠. 그래서 우리 의료원들 제가 딱 붙들고 안 됩니다. 기다리세요. 팔지 마세요. 손절하지 마세요. 익절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익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쳐다만 보고 있죠. 종목 백화점 만들어 놓고 지금 수익 나지 못해서 쩔쩔쩔쩔 매고 있고요. 그죠? 제가 또 간다. 뭐죠? 알테오전의 후속주. 알테오전 또 나갔나요? 예, 알테오전 또 나갔지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나갔지요. 예? 오늘 또 3%대 이상 나갔지요. 신고가 내고 가고 있지요. 자, 이렇게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커진다. 그죠? 거기다가 여러분들한테 뭐 유튜브에서 제가 방송을 자주 했던 종목이 뭐냐 하면 사우디에다가 아랍에미리트에다가 논농사 짓고 있다. 벼. 5월 달에는 이제 수확을 거둘 거다. 이제 너무 멋있게 익었더라고요. 그게 뭐였어요? 그죠? 사물 인터넷, 효성. 아, 이게 봐봐요. 얼마나 무섭게 나가나. 효성 인터넷 이렇게 대차게 나가는데 지금 얼마 수익이 벌써 얼마입니까? 이게 엄청납니다. 그죠? 벌써 86%입니다. 근데 뭐 시장이 안 된다고요? 시장이 안 된다고 다 팔아야 된다고요? 엉터리 같은 얘기 여러분들이 전부 다 듣고서 지금 인터넷에서 뭐 WDB 간다, 뭐 시장이 경제가 나빠서 어떻게 된다. 전부 그런 거 믿은 사람들은 지금 수익을 못 내고 있고, 템플턴을 따라서 한 사람들은 지금 수익이 장난 아니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금방 알겠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다 놓쳤다는 거죠. 뭐 진단 키트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진단 키트를 한번 보시죠. 예? 랩지노믹스. 어떻게 됐어요? 랩지노믹스 또 나가잖아요. 이 수익이 지금 얼마입니까? 장난 아닙니다. 예, 안 된다고 뭐 그죠? 뭐 테마가 끝나서 뭐다 잘라야 된대나 떨어지니까. 예, 373% 나갔습니다. 테마가 끝나서 다 잘라야 된대요. 근데 또 나가 버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세 마인드에 빠졌기 때문에 다 지금 그죠? 계좌를 갖다 전체 다 뭐죠? 전문가가 자르라 그래서 현금 확보해야 된다고 증권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현금 확보해서 다 잘라야 된다고 다시 이제 조정 들어갈 거라고 그죠?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제2차 무역 전쟁이라서 다 떨어져.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인터넷 뉴스만 듣다가 그죠? 수익은 다 놓쳐버리고요. 정말 안타깝죠. 이런 종목들 수익 난걸 벌써 몇백 프로씩 나가고 있는데 다 무슨 뭐 테마가 끝나느니 그다음에 악재가 나와서 다시 뭐 WDB 갈 거니 그러는 바람에 수익들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시장을 보는 눈이 역시 거기까지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지금은 개미가 끌어가는 장이라는 걸 분명히 제가 얘기해 주는데도 그걸 못 믿었죠. 그걸 못 믿고 전문가들 또는 펀드 매니저들, 증권사들의 말만 듣다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안타깝죠. 오늘 엄청난 일이 또한번 벌렸죠? 무슨 일이 벌렸나요?
여러분이 혼자 하면 이렇게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하고 그죠? 정의선 부회장하고 만나서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협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일이. 그죠?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빅2가 총수가 만나서 오늘 단독회담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 내일도 이제 무료방송할 때 얘기하려고 그랬던 건데요. 삼성 SDI 천안 사업장에서 소형 배터리와 자동차용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에서 이제 만나서 협의를 하는데, 일단, 뭐죠? 삼성 SDI가 뭐를 막 개발했냐면, 이번에 그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었죠. 삼성 SDI에서. 그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전지는 배터리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해질을 하는 그 뭐죠? 액체를 갖다 고체로 대체해서 리튬이온 배터리 무게를 갖다 줄이는, 그리고 거리는 800km까지 한번 충전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데가 한 420km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424km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왕복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갖다가, 그러면 대박이잖아요. 우리 기름 넣고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다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수 있나요? 자, 그러면 배터리가 저 정도 되면 전기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굉장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오늘 강하게 나간 것이 전기차가 모두 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전부 매수 들어갔습니다. 하나같이 다 보면 삼성 SDI 엄청나게 나갔죠, 오늘. 자, 이게 8.98%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대장은 누구예요? 제가 대장이 누구라고 그랬죠? 에코프로비엠이라고 그랬습니다. 양극재. 삼성 SDI하고 SDI하고 뭐 한다 그랬어요? 합작회사 차린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아이고, 이거 22%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요. 차에 실현 나오는 바람에 엄청납니다. 자, 여러분은 아직도 약세 마인드에 빠져서 좋은 주식을 사는 방법, 얘만 나갔나요? 포스코 케미칼부터 시작해서 뭐 PNT 뭐 그저 전부 나갔죠. 예? 포스코 케미칼 그죠? 또 뭐, 예? 일진 머티리얼, 뭐 PNT, 대주전자 재료 이런 걸 나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한테 제가 무료 방송 금요일 때할때 요것만 샀어도 여러분은 대박이야 오늘. 그죠? 제말 듣고 그죠? 사물 인터넷 사서, 제가 계속 여기서 산 사람도 있고요. 유튜브에서 제가 저녁 그 스트리밍 서비스 할때 여러분이 산 사람들은 벌써 수익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뭐 시장이 안 간다고요? 시장이 안 가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벌써 45%나 있습니다.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말고 추가 매수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올라갈 때 추가. 우린 여기서 또 샀거든요. 이게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샀으니까 또 사자. 그래서 여기서 또 샀어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지금. 그 지금 수익이라는 게 이렇게 커지는 건데, 이런 걸 몰라서. 사이버 결제는 대장이라고 제가 주도주라고 그랬죠? 사이버 결제 오늘도 신고가를 내서 지금 제가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58. 몇 프로 났죠, 지금? 제 수익률도 지금 58%가 넘었습니다. 1300 담았는데 지금 800 몇만 원이 벌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신고가를 내서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뭐 주도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주도주가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들은 약세 마인드 빠져서 저걸 보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답답하기만 하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라 오라 그랬더니 역시 돈이 아깝다고 못 오신 분들은, 그래서 꽉, 아유 전문가님, 1년 전에 빨리 왔어야 되는데, 그냥 머리가 재다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좋아요. 손실 난거다 복구하고 지금 드디어 처음으로 제가 100% 넘는 수익을 내봤습니다. 비트컴퓨터도 100% 넘는 수익을 내보니까 이게 자신감이 생기네요.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오늘도 여러분들 그죠? 헤매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요. 그죠? 돈이 아까워서 재다가, 그죠? 실제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모르고 저렇게 나가고 있는데 하나같이 사보지도 못했다.
그죠? 사보지도 못했다. 알테오제는 연일 급등 나가고, 그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까지 가니까 메디아나는 세상에 신고가 행진을 가고, 예? 더전 비전도 신고가 행진을 가고, 예? 더전 비전도 신고가 행진을 가고. 그런데 무슨 너무 올라서 안 간다고요? 예? 너무 올라서 안 가는 게 어디 있어요? 뭐 PBR이 지금 얼마예요? PBR이 8.94입니다. 뭐 PBR 3이면 뭐 고평가해서 잘라야 된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다 듣다 보니까 가져가질 못하는 거예요. PBR이 3이면 고평가래요. 그래서 잘라야 된대요. 아니 그러면 옛날에 자르고 이제 가는 동안 사보지도 못했겠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저 싫어요 뭐 이러고 뒷단 그저 아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뭘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좋은 종목을 그렇게 피터 린치가 뭐라고 그러냐면 서너 배씩 올랐다. 주가가 그죠? 설마 서너 배씩 올랐다고 해서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착각이다 그러잖아요. 어디까지 간다는 거 제가 그래서 그런 비유를 갖다 피터 린치의 비유를 뭘 들었냐면 그죠? 귀머거리 노새처럼 좋은 종목을 어떻게 하라? 강력 보유해라. 그 방향으로 그냥 가라. 그래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진다. 이런 얘기를 자꾸만 어디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이 손이 자꾸 자르게 되는 거예요. 제 방에서 졸업하고 나가는 아직도 3명은 이걸 들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수익 나갔죠. 600%가 넘게 나갔으니까. 이런 걸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매일 잘라먹다가 돈도 못 번다는 거죠. 왜요? 잘라서 그 종목이 정확히 더 좋은 종목을 매수하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만약에 종목을 잘라서 더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샀다면 그건 대박이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종목 잘 가는 종목을 조종하는 걸 잘라서 어디 가냐면 전부 못난이 종목들을 삽니다. 차트가 바닥이라고 가서 샀더니 땅굴로 더 내려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익은 커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많이 힘들 겁니다. 아무리 장세가 많이 올라가도 여러분들은 그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쳐다만 보고 있고 그죠? 손실을 끌어안고 있어서 더 큰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정부 대책에서 90조에 대책이 세 가지 핵심이라고 그랬죠. 내일 무료 방송할 때 또 자세히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참여해서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뭘 가야 되는지 한국판 뉴딜 정책이 5G 데이터 비대면이잖아요. 핵심이 그거예요. 5G 데이터 비대면. 근데 비대면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실적 개선하면서 적극적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는 제가 관심 종목에다 그걸 딱 분석을 해가지고 전체로 착 정리해가지고 관심 종목에서 보여줘가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난 겁니다.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을 해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면 오늘도 헤맨다는 거죠. 한국판 뉴딜은 딱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5G 데이터 비대면. 여러분이 뉴스라도 이런 걸 보면 뭐죠? 정부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까지 여러분은 뭐 사면 안 된다는 둥, 뭐 지금은 시장이 불안해서 뭐 전문가가 나와서 뭐, 그죠? 어디죠? 뭐 머니투데이 같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지금은 시장이 폭락할지도 모르니까 뭐 단타를 해야 된다는 둥, 뭐. 아니, 그러면 이게 단타를 했으면 이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 아니 지금 더전 비전이 이렇게 나갔는데 단타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수익을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또 자 오늘 또 보면 메디아나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그죠? 이렇게 나가는데 단타를 친다고요? 여러분은 아직도 거기에 다 매몰돼 있다는 거죠. 수많은 전문가 저도 오늘도 슬쩍 가서 무료 방송 보니까 뭐 미국 중국과 뭐 그죠 미국과의 다시 또 2차 무역 트럼프가 한마디 하는 바람에 폭락이 올지도 모르니까 전부 다 단타를 해야 된다는 둥 그죠 빨리 잘라야 된다는 둥 그래서 오늘 먹고 내일까지 연정도 하지 말고 오늘 잘라야 된대요. 아유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는구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올바로 가는 방법을 정석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현혹되지 말고 좋은 기업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 기업의 가치와 실적이 지금 중소형 주장이라고 했잖아요. 내일 자세히 또 설명하겠지만 중소형 주장에 강력하게 가는 종목을 붙들고 갔을 때 큰 수익이 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을 몰라서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것. 그죠? 진정으로 투자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았을 때 수익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와, 여기서 요거 조정하는데도 한달 동안 못 가는데 벌써 잘라버립니다. 우리 이런데 여기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니까 쫓아가서 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조정 들어오니까 아이고, 전문가님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문가님? 잘라야 되네요. 뭘 잘라요? 더 사요. 더 사요? 예, 더 샀습니다. 그리고 쫙 올라가니까 전문가님 이제 60% 넘었습니다. 뭐40% 넘었습니다. 지금 정확히 60% 났대, 60%. 근데 더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오늘 62%, 68% 났네요, 지금 수익이. 68% 수익 났습니다. 늦게 산 사람도. 여기서는 안 간다고 잘라버렸는데 여기서 벌써 68% 났습니다. 아, 저 많이 살걸 잘못했나 봐요. 가르쳐줘도 많이 사는 게 좋은 종목을 주도주로 가는 종목을 많이 사야 되는데 그 사는 방법을 모르니까 두려움에 떨어서 조정 들어오면 장대 음봉 나면 다 잘라버려갖고 없습니다. 뭐 그래서 시장이 중국과 미국의 제2의 무역전쟁이 있으니까 3%를 칼같이 잘라야 된대요. 아니 3% 잘라야 이렇게 20% 빠지는데도 20%가 넘게 빠졌는데 템플턴 전문가는 여러분 우리 유리원들을 어떻게 해요? 조정 들어왔다. 잘 되어올렸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산 거예요. 싸게 깎아줬으니까 이거 끝난 거 아니다. 그러면서 매수 들어갔지, 또 매수 들어갔지, 여기서 매수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 딱 너무 도망갈 때, 박스 돌파할 때또 사라.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 방법을 배우지 않는 여러분들은 계속 잘라먹다가 큰 수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아서 예, 투자가 무엇인지 알고 정석으로 가는 길을 제대로 공부해서 좋은 전문가를 만나셔서 예, 부자 되는 그런 지금 좋은 장에 부자 되는 그런 예, 투자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참 여러분 답답한 게 보여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답답한 것도 보고요. 전문가들이 자꾸만 헛소리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귀담아듣음으로써 전부 다 약세 마인드를 빠지게 만들어 온 거에 안타까워서 제가 본의하게 강력하게 얘기한 것은 여러분이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 제가 종목을 보여드렸으니까 어떤 종목을 여러분이 매수해서 갈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요. 그죠? 아직도 갈 길이 먼 종목, 이제 올라가잖아요. 알테오젠 후속주가 간다,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가 두려워요? 그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하잖아요. 셀트리온 네스케어. 그럼 적당히 사서 들고 가면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걸 가져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무료 방송 맞아 준비하고요. 내일 또 공부하러 오실 분은 와서서 좋은 종목도 보시고, 그죠? 어떻게 매수해서 가는 건지 하나하나 공부할 때더큰 수익으로 낼 것을 틀림없이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